2013년 7월 폭우로 소실된 법당의 보건 불사를 시작한 이천 장화사가 2년여 만에 상냥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법요식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불보살님 가피 아래 거룩한 불사를 성취하라고 법문했습니다. 상냥 법요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충광 스님, 장화사 주지 거성 스님, 이천불교연합회장 인성 스님, 유승우 국회의원, 조병돈 이천 시장 등 4부대 중 천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